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업종이라고 할 수 있죠. 스펙 업종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업종, 이 종목은 삼성 스펙 4호입니다. 6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묻지마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합병 기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현재 좀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요. 주가가 폭등할수록 합병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펙주의 본 기능을 사실상 잃어버렸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 수급 쪽을 좀 함께 살펴보시면 기관이 224만 주를 매도한 상태인데 그만큼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232만 주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 투자에 임하셔야겠습니다. 네,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로투세븐입니다.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을 거래해서 9%가 넘게 상승한 종목입니다. 중국이 세자년을 허용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홍콩 증시, 일본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 움직였습니다. 저출산의 산하 제한을 사실상 폐지를 한 셈인데요. 이 관련된 종목들이 제로투세븐뿐만이 아니라 아가방 컴퍼니도 어제 장외 거래에서 9% 넘게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특히나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보복 소비 여행수의 기대감도 존재하는 종목인데요. 하지만 증권사 측에서는 단기적인 상승 계기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. 네,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 SDI입니다. 어제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. 모건 스탠리가 비중 축소 의견을 남겼고 목표 주가를 55만 원대까지 하향했습니다. 이 배터리 업체의 경쟁 과열이 그 이유인데요. 2025년까지 배터리 업체는 앞으로 15% 넘게 감소할 거고 부품 업체는 70% 가깝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. 하지만 반대로 한국계 증권사 측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달성 기대감이 있다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밝힌 바 있는데요. 앞서서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남겼을 때 3만 5천 원대까지 빠지면서 신저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. 하지만 주가가 금세 반등했는데 이 부분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스테크입니다. 어제 시장에서는 5G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. 특히나 최근 공매도가 집중됐던 종목들이 어제 시장에서 큰 폭으로 반등했는데요. 일단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통신 3사의 5G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. 더불어서 미국의 최근 인프라 투자 법안이 곧 통과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미국의 5G 통신망 인프라 투자도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증권사 측에서는 업황 회복이 뚜렷하게 확인될 필요는 있다라며 신중한 의견을 밝혔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.